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화도에 왔거든요. 온 가족이 왔어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은 짠! 강화도 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뭐 안 자랐었거든요. 엄마 지금 감탄 중. 진짜 저기 블루베리도 자랐고 오디도 엄청 많이 자랐고 토마토 엄청 많고 여기 보면은 감나무 그때 죽을 것 같다 했는데 감 열린 것 봐요. 진짜 장난 아니죠. 얘가 지금 엄청 많이 얼었어. 여기도 있지. 막 이런데도 감 엄청 많아요. 여기도 이런 것 봐. 이렇게 대박. 난 이 감나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어머 완전 신났어. 여기 다 고구마지? 와 감자 다 캐고 여기 그때 감자 밭에다가 양파 밭이었는데 다 캐고 그냥 고구마 심고. 그건 뭐야? 피망. 피망? 대박. 와 피망의 가지에 이건 땅콩 그리고 이거 고추다. 대박이다. 이거 옥수수인데 옥수수 옆에 강낭콩을 심었대요. 이것 봐요 강낭콩. 이렇게 얘가 타고 올라와가지고 강낭콩이 났어요. 옥수수도 엄청 많이 열겠는데? 풍년 완전 어? 이번 농사 어? 풍년인데 풍년? 이건 블루베리인데 이 나무 왜 죽어가냐? 열매 먹어봐도 되나 이거? 말랐어 얘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오디나무. 어휴 오디나무. 오 벌레 벌레 이거 어디 먹어볼라 했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되겠다. 무서워. 도망가야지. 이것도 블루베리 나무네. 얘도 블루베리고 쟤도 블루베리고. 뭐 여기 토마토랑 뭐 짭짜리 토마토랑 방울 토마토 아마 섞여 있을걸요. 이거 이거 어머 이거 앵두야 엄마. 아 이거 이게 익은 거야? 야 안 익었네. 아니 하얀색인데 이것도 된다고 먹어봐봐. 이게 먹어도 된다고? 이거 위에 그물은 새들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새들이 엄청 따먹었대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저때 나오고 여기 이렇게 강낭콩이 자랐어요. 너무 귀엽다. 동생의 완전 무장. 이러고 일할 거래요. 일 열심히 하련. 완전히 시골 아줌마 같아. 대박. 아 움직인다 자동으로. 어 그러네 움직이네. 오 엄마가 새로 산 건데 이렇게 물이 우와 물 장난 아닌데? 이것도 조립해서 새롭게 둘 거고 지금 온 가족이 이렇게 옥합했고 물 주고 있어요. 물을 주시는 아버지. 아빠 진짜 물 주는 거 봐. 엄마 근데 나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응? 아 거기다 막으려고? 너무 예쁘게 불이 없어서. 아 그러네. 너 되게 멋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게? 뭐야? 울타리야? 아치. 아치? 이거 어떻게 만드냐? 와, 나 이거 이런 거 아예 못 만지는데. 아빠 아직도 물 주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 만들면 올까 또? 도와줘? 아니. 알았어. 다른 거 또 하자. 나 물 주러 갈게. 이게 머루나무래요. 포도 올라타라고.
아침에 늦잠 자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다음 주에 또 되면 와야지. 그때 되면 옥수수도 엄청 많이 자라 있을 것 같아요. 내 키만 돼 저거? 쭈 고구마밭, 고추랑 가지랑 등등 있고, 여기도 다양한 나무들이 살아요. 매실부터 해서 사과, 포도, 블루베리 등등. 여기가 이거 해봐라. 어떻게 자랄라나? 가야지 이제. 가족이 텐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있던 양을 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